발짝발짝 청춘 바로 지금부터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Jeju International Airport. 옆에 바로 옆에가 특별히 맛있어요? 아니면은 지분이 있으신가요? 지인이 하시는 거죠? 아니 오, 차 좋은데 오, 너무 맛있다. 나름대로 현지 추천 맛집. 예, 들어가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부터 제트보트를 탈 거예요. V패스로 미리 하면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좀 싸고 여기 다양한 업체가 있어서 되게 편한데 지금 제가 한 거를 제주 제트 이게 주상절리 보는 제트보트인데 오늘이 아니면 내일부터 비가 올 수가 있어서 이거 지금 하러 갑니다. 예! 아 이거 화음이야? 한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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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예! 근데 나 네옴이라고 간 적 있어. 진짜 비슷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기거든. 아, 어쩌면 여기 근데 몇 년도인가요? 지금 몇 년도인가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야 너무 잘해. 대기세요. 의자 말고.
왜 이렇게 많이 먹으세요? 이제 적은 편이었는데 지금 제주 제트로 오세요. 아니 제주 제트 머리 세팅하고 오지 마세요. 흑돼지. 흑돼지 돈 주고 내 명함 딱 가지고 가가. 아니요, 명함 잘 안 오는. 안녕하세요. 대포천계 반장 이경무입니다. 오면은 뭐 좋은데 말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뭐요? 이 낙하산 타고도 텔레비 나왔고 여기서 요 드라마도 요 찍은 게 있어. 뭐 좋은데 많거든. 내가 안 바쁘면 이쁜 여자들하고 내가 가야 돼 죽겠는데 바빠가. 우리도 바쁘다. 포지사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빨 공사 중이라 내가. 그 너무 TMI예요. 지금 많이 박아놨다 지금. 아파 죽었다 지금. 이틀밖에 안 됐다니까. 아파. 지금 가야 되는데. 인터뷰 너무 길다. 그러면 식당을 한 군데 가봐. 반갑습니다. 네, 제주 다닐 때는 고맙습니다. 공부하시면 잘하세요. 하기자. 제주제트의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주제트의 짜릿함이 10이면 저 참 대화하고 나니까 배고파. 그치 그치. 그런 재미난 제주 여행. 지금 제주 온 지 4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잠시 후 이틀째 왼쪽 제가 민출 어. 어? 와 저기 해수욕장 여기 이렇게 보여. 근데 이게 하나야? 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손으로 까도 해서 이렇게 아. 자 다음 일정 소개해 주시죠. 밥 먹으러 갑니다. 우럭. 왜 우럭? 라고 했는데 인상 너무 좋으시잖아. 어? 사람 진짜 많은데? 제주 당근 샐러드. 이거 소랑 오늘 처음 먹었지? 어. 와. 오늘은 연어랑 봄이랑 광어 전복. 감사합니다. 우와 이걸 봐. 네 소화 안 된다고. 팔딱. 너도 해. 팔딱. 엄청 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나쁜 것 같아. 이게 부추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짠. 엄청 크지? 커 보여? 지금 앞에 있으니까 가파. 내일까지 먹겠는데. 근데 이렇게만 해도 엄청나다. 우와. 이렇게 한 상차이야. 이야.
계란 맛있겠다 이거. 따라오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 이 이어서 조금 목적지 부분입니다. 좀 떨리는데? 이 방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일 아침 여기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개인 테라스. 숙소 테라스 뷰. 사랑이 가득한 침대가 있고, 여기 가족용 침대가 있고, 친구들끼리 오면은 여기 위에서 자도 재밌겠다. 기타 등등. 열어볼까? 오, 커피빈이야. 그리고 욕조도 있고. 네 명이서 잘 수 있고, 아이스 버킷이랑 와인잔도 있고. 오, 너무 넓고 좋다. 오, 얘 멋있을 것 같아. 오. 오. 너무 좋은데? 이게 또 내 거. 아니, 이게 다 보여. 이쪽으로 발을 놔. 됐다. 여기 멋있어. 뭐 그 건배사. 왜요? 브이로그 날로 드시려고요? 나는 하나만 알아. 청춘 바로 지금부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후다닥 지어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따져보면 또 개수로 사는데. 우리는 끝났어요, 여러분. 장마는 시작되고 우리는 끝났고. 장마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는 모르는데. 내가 너의 아랍어 제목이랑 며칠 없이 그래서 그거 알아? 이러면 진다. 호우 주인모닝. 네, 파스타.
아니 나는 이럴 때 해산수 안 나. 이제 되게 긍정적인 사람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비 오는 제주를 언제 보겠어요. 우리 외삼촌이 비 오니까 비 하려니 숨기를 봐라. 주차장까지도 못 가겠는데 무슨. 저희는 갑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아. 이렇게까지 안 꺾일 필요가 있나. 이거 의연에 대처하시는 저 이게 천국으로 가는 문인가요? 그래 오히려 나은데 여기 그러니까 아까 저기가 그래 긍정 자, 어딘데? 아 잠시만 나를 때릴 게 아니라 엄청 배달로